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죠. 그놈이다.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그 영화상에 나오는 그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나 해야 되나요? 그 천도제라고 해야 되나? 무속적인 의식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거기서 나왔던 뭔가 신비스러운 일, 녹그릇을 끈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그 줄이 아주 팽팽하게 당겨지고 또 그것이 끊어져서 어딘가에 흘러갔더니 그곳에는 어떤 한 남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피해자의 유족이 몇 개월 동안 찾아보고, 근데 심증은 그렇게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든 영화죠. 그놈이다라는 영화. 영화상에서 이제 그것이 어떤 중요한 변기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10월 28일 날 개봉했고요. 제가 녹음하는 이때에는 지금 박스오피스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검은 사제들이 또 개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15세 관람가고요. 109분짜리입니다. 스크린이 681개 달렸고요. CGV 아트하우스에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GV 쪽이나 뭐 그쪽 아트하우스 간 쪽에서는 좀 오랫동안 달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검은 사제들이 스크린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상영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그놈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영화들도 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공지 드리면요, 저희 공식 블로그가 있죠.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영화 포함되게 검색하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영화 포함되게 검색하셔도 되고 모두 한글로 검색하셔도 저희 팟캐스트가 검색됩니다. 현재 블로그에 11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월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영화 선택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써주셔야 되죠. 이걸 제가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설문조사를 또 하게 될 텐데, 2015년 청취자 영화 결산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제가 아직까지는 그 링크를 만들지 못했는데 하여튼 11월 중에 링크를 만들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12월 달에 강신의 영화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레노님, 이브님, EVE 이렇게 써있네요. 그다음 윤준형님, 그다음 미음미음미음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윤준형님이 이 영화 감독님이세요. 그놈이다. 영화 감독님이 해주셨습니다. 뭐 혹시나 이 방송을 듣진 않으시겠죠?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미안한 일이에요. 이것도 열심히 만들어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만든 영화를 제가 이렇게 새치 혀로 이렇게 함부로 막 평가한다는 게 참 미안한 일이죠. 여튼 간에 뭐 이렇게 네 분, 팔로잉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 영화 저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뭐랄까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천만 영화, 아니면 천만 영화에 가까운 영화들, 크게 흥행하는 그런 대박 영화들이 있어야지 이 한국 영화판이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초대박이 되지 않더라도, 한 몇백만 정도의, 그렇게 뭐, 중박 정도의, 그런 영화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 더더욱 이 한국 영화판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더 많아야 되겠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튼튼해야지, 그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만 좋다고 해서 그 나라 경제가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영화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그놈이다. 이 영화도 제가 볼 때는 뭐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은 충분히 칠수 있는 그럴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 표현을 예전에 그 암살 때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감독님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윤준형 감독님이고요. 2003년도에 목두기 비디오라고 미스터리 페이크 다큐를 찍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상업 영화는 이 영화 같아요. 그래서 상업 데뷔작이다. 그놈이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페이크 다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많이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형식만 다큐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극영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걸 이제 페이크 다큐라고 합니다.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래요. 영화 속 인물로는 나오시는 분들은 주원 씨, 이 영화에서는 여동생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복수심이 불타서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류혜진 씨가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약사로 나오고, 동네 주민들의 아주, 뭐랄까요,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죠.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원 씨가 이 류혜진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영화 제목, 그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이 영화 제목은 좀 난센스가 아니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옛날에 그 불신지옥 제가 녹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불신지옥 제목이 참 난센스거든요. 근데 영화는 참 좋았는데, 그것도. 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이유영 씨, 간신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봄이라는 영화로 데뷔한 그 여배우이시죠. 이유영 씨가 이 영화 속에서는 귀신을 보고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미리 보는, 그런 뭐랄까요, 신기가 있는 그런 여성으로 나옵니다. 류혜영 씨라고 주원 씨 여동생으로 나오고 결국 죽죠. 그다음에 이준혁 씨라고 얼굴 보시면 많이 아실 건데, 주원 씨의 이종사촌인데 이제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분이고, 이 영화 속에서는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영화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영화 인물들이 있는 그 마을을 좀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주원 씨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낙은 이제 심야에 하는 그 노름 도박이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어떤 뭐 스트레스 해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마을에서 이제 재개발을 그 신청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명이 재개발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이 주원씨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유해진 씨죠. 마을 풍경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황폐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뭔가 휑한 느낌. 여기서는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동네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빈집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폐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에 이제 폐가가 되는 거죠. 그런 집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약간 좀 으스스하고,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말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범인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해가 떨어지면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죠. 워낙 동네 주민도 적은 데다가 상점들도 거의 문 닫고 하니까. 그러니까 증인도 적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빈집도 많고, 그런 아주 범죄 여건이 충족된 그런 동네인 거죠. 그래서 범인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경찰들도 영화 속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관료주의에 찌든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원 씨 아주 힘들게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를 대신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애지중지하는 그 여동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혼자, 홀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 주원 씨가 이제 유일한 낙이 노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박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도박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왔더니 여동생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그냥 단순 가출이니까 이제 뭐곧 돌아오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집 밑에 있는 그 손수건 세척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오빠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씻고 먹고 자고 했던 그집 바로 밑에 동생 시체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 정말 심정이 어떨까요? 거기서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오빠, 이 주원은 증거도 단서도 없이 홀로 범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동생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 어떤 무속 의식이죠. 거기서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화인 거죠. 그 노그릇에 이제 밥을 담아가지고 그를 천으로 동동 싸매서 바닥에 던졌는데, 그것이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 노그릇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 노그릇이 한 남자 앞에 가서 쓰게 됩니다. 뭐 이러한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한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그 시체의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오빠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뭐가 의심쩍다. 그래서 그 직감적으로 얘가 그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범인이라고 지목된 용의자,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죠. 당연히 여기서 이유영 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죽음을 예견하기 때문에 귀신도 보고 뭐 그런 신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여동생하고 이유영 씨하고 만나서 여동생이 죽음을 미리 봤던 거죠. 그다음에 또그 이후에 어떤 여자가 죽게 되는데 그 여자의 죽음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죽고 그 여자가, 두 명의 여자가 죽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유영 씨도 자기도 자기 삶을 뭔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죽음을 계속 방관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주원에게 도움을 주면서 연쇄살인을 일으키는 범인을 잡아보자 생각을 먹게 되는 거죠. 두 명이 사실상 범인을 쫓게 되는데요. 주로 행동하는 거는 주원 씨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 감상글을 써주신 걸 제가 한 분밖에 체크를 못 했는데요. 트위터 쪽으로 스님께서 써주셨는데, 약간 좀 부정적으로 써주셨어요. 뭔가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류혜진의 연기는 좋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스님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먼저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좋았던 점은요, 제가 녹음,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하도 말씀드렸는데,
영화 초반 10분, 20분 안에 그 영화나 그 인물의 설정을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객에게 어떤 명확하고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요. 10분, 20분 안에. 이 주원 씨 남매의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주원 씨가 이 남매, 이 여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부모를 대신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장면들은 좀 너무 상투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마을의 풍경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10분, 20분 안에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 있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관 안으로 관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줘서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10분, 20분 안에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요. 저는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영화를 지루하게 보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이 영화가 계속해서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궁금증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편집을 잘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러닝 타임이 이거보다 훨씬 길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의도했던 것은 개연성이 좀 많이 잘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을 적절하게 해서 쓸데없는 장면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영화가 좀 밀도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영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흥미를 유발시키고 계속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이 인물이 새로운 행동을 계속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영화 자체적으로 보면 좀 밀도가 있는 영화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좀 여백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공백이 있는 영화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텅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관객들은 어떤 몰입의 정도가 느슨해지고 긴장도 이완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소리, 사운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인물의 행동, 인물의 표정 혹은 인물의 감정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이제 밀도 있는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화가 그랬다. 그래서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추격 액션 씬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추격 액션 씬을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추격자 이후에 영화 추격자 이후에 이런 추격 씬을 본게참 오랜만이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해 주시는데 전 추격 씬보다는 그 격투 액션 씬에 좀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인물의 표정이 아니라 그 인물의 동작, 행동을 모두 보여주면서 각 장면마다 동작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들으면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그 무례한, 전도연 씨 나왔던 그 무례한 편에서도 그 영화의 주차장 격투 액션 씬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솔직히 격투 액션씬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추격씬이 더 많지. 그런데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격투 액션씬도 좋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뭐 여러분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고 액션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 인물이 A하고 B가 있다면 A가 B를 때릴 때 주먹을 앞으로 내지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B가 주먹을 맞고, 그리고 그 주먹을 맞고서는 뭐 뒤로 쓰러진다거나 그런
리액션이 또 나오잖아요. B의 리액션. 그래서 A가 주먹을 내지르고 B가 그 주먹을 맞고 또 B가 어떤 리액션을 보이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세 가지 1, 2, 3번으로 그 액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영화들 정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영화들에서는 요 1, 2, 3번을 굉장히 많은 장면으로 쪼개버립니다. 혹은 주먹을 내지르는 그 1번의 장면을 보여줄 때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A의 표정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선 중요한 거는 A의 표정이 아니라 동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잘 못하는 그런 감독들 계시죠. 요 1, 2, 3번의 그런 장면들을 가장 좋은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 담는 겁니다. 하나의 쇼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점이 바뀌거나 움직이거나 그렇지가 않고 카메라가 고정된 채 1, 2, 3번의 동작들이 모두 화면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러한 연출을 가장 좋아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1, 2, 3번의 동작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처럼 느끼게끔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의 동작들을 각자의 화면 세 개로 보여주더라도 이것이 각각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면 연결되는 동작으로 느껴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놈이다, 이 영화는 이 1, 2, 3번의 동작을 각각 담으면서도 그것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인물들의 동작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작들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로봇처럼 딱딱딱 이렇게 끊어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영화 속에서 좋았고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런 연출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단수가 높은 그런 감독들은 이 1, 2, 3번의 동작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그냥 찍어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면으로 쪼개서 보여주더라도 그 장면들은 모두 연결되는 것처럼 느끼게끔 연출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여하튼 간에 또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그 빛의 활용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수준에서 조금 더 오버했으면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영화가 됐을 겁니다. 뭐 진짜 예술 영화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각각의 분위기에 따라서 색채를 집어냅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주황색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색에 가까운 파랑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얼렁뚱땅 이상한 상황 속에서 색채감을 딱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영화 속에서 그 영화적 요소를 강조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컨대 골목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골목에 가로등이 형광등처럼 백색인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주황색이었잖아요. 주황색 가로등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면은 빨간색에 가까운 주황색이 되고 그것이 이 화면에서 어떤 특정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관객에게. 그런 식으로 빛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보다도 더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인물의 감정 혹은 인물의 진심을 관객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야 할 때, 전달해야 할 때, 그때 빛의 명암을 이용하는 그런 그 활용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해진 씨의 진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유해진 씨가 화면 저 멀리 있다가 화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관객에게 그 얼굴을 들이밀면서 오히려 얼굴의 명암이 세지거든요. 그 명암 대비가 세지거든요.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이 영화 속에서는 빛의 활용이 참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볼수 있는 그런 빛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뭐 약간 좀 뽀사시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인물을 좀더뭐 이쁘게, 여배우를 이쁘게 뭐 한다거나, 그 공간에 어떤 느낌을 좀더뭐 포근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둡게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색채감을 주고, 그리고 그 인물의 표정에 명암을 가져다 주면서 그 인물의 감정을 조금 더 관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빛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것이 조금 더 과도했으면 정말 뭐 환타지 영화나 예술 영화 쪽으로 진입하는 거였는데 딱 스릴러에 맞는 그 적정 수준에서 멈췄다.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그 영화를 볼 때는 이야기에 좀더 집중하는 편이라서 뭐 다른 영화적 요소들이 다 엉망이라도 이야기가 좋고 또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감정이입을 할수 있다면 전그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런 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영 씨가 이제 귀신을 보고 사람의 죽음을 예견하게 되고 뭔가 좀 신기가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영화가 시작된 계기 혹은 그 실화도 어떤 무속적인 의식, 무속적인 발상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객들이 무속 혹은 심령 현상 뭐 이런 것에 익숙치 않다면은 영화 재미없게 느끼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 속에서 무속은 그 영화의 계기가 됐을 뿐이지 이 영화 속에서 쓰이는 건 무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심령 현상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관객분들은 무속이니 뭐 심령이니 그런 것은 약간 좀 픽업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심이 좀 없으시거나 좀 등한시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이 현대 문명 사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그러한 심령 현상 혹은 무속이라고 뭐 한다면 무속. 근데 그것을 아주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한 인물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무속이나 심령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 영화 정말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느끼실 게 뻔하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허무하게 노출이 되고 또 허무하게 판명이 납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컨대 추격자 같은 경우는 추격자는 뭐 애초에 처음부터 범인이 딱 나오잖아요. 하정우 하고. 근데 이 영화는 그 다음에 어떤 미션을 주느냐? 그 여자를 살리는 거. 그리고 이 범인이 진짜 진범임을 만들어준 증거를 찾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미션을 주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연락이 뛰어다니는 거죠. 김민석 씨가. 그래서 관객은 그러한 면에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이 영화는 좀 그렇게 빨리 범인이 노출되는 건 아니지만, 뭐한 중후반 지나서 이제 범인이 노출되고 허무하게 판명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클라이막스를 쳐야 되는데 그때 스릴러보다는 약간 좀 이런 심령이나 무속에 의한 재미에 관객들이 어쩔 수 없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그 심령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복수심, 그리고 어떤 범인의 그런 정말 나쁜 그런 이미지, 그게 아니에요. 이 범인의 어떤 센 장면은 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뭐 한두 장면?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클라이맥스로 가는 그 와중에 이 무속이나 심령 현상이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데 일반 관객 중에서 무속이나 심령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평소에 무속에 관심이 많은 보수적인 개신교인으로서 저는 무서웠던 장면 혹은 좀 쫄깃했던 장면은 오히려 이런 심령 현상에 의한 장면이 아니라
이유영 씨하고 유해진 씨하고 학교에서 학교 창 바깥에서 딱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짧은 장면인데 그 장면이 가장 쫄깃하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쫄깃한 재미를 조금 더 주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심령이나 무속에 찾아오는 그 비중이 컸던 게 아니냐. 그렇다고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무속이나 심령 현상을 다룬 영화도 아닌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화가 그 세밀한 개연성이 떨어지고 상투성과 우연이 너무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보면 초반에 그 범인이 여동생의 핸드폰으로 그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걸었는지. 범인이 그 여동생의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관객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다면 그 영화 속 세계관에서 볼때그 범인은 그걸 왜 걸었을까요? 오빠한테 통화 버튼을 왜 눌렀을까요? 이것이 편집으로 잘려 나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설명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세밀한 개연성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영화 초반에 이 남매의 우애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영화의 공식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얘가 얘를 좋아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한, 정말 상투적인 그런 모습들.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어떤 유해진 씨가 이제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해진의 친절함도 그런 상투적인 공식을 따라서 보여줍니다. 뭐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이는 노인한테 잘해주고, 좀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선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투적인 모습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유영 씨하고 이제 주원 씨하고 서로 좀 마음을 열게 되고 단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오는 그 버스 씬이 나옵니다. 버스 안에서 이제 이유영 씨가 나쁜 불량 학생들한테 뭐 놀림을 당할 때 도와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런 설정은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아, 물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수도 있겠죠. 이야기 전개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더 색다르게 할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제가 그 추격자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추격자, 여러분들이 스릴러 영화 중에서는 뭐 거의 대표작으로 꼽는 한국 영화 중에서, 그런 추격자도 세밀한 개연성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어요. 뭐 세밀한 개연성, 세밀한 설명이. 그래서 뭐랄까요? 뭐이 영화랑 그 추격자랑 단순 비교하는 거는 뭐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감독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은 그냥 영화가 주는 어떤 쫄깃쫄깃한 면에 방점을 찍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범인을 찾아가는 영화, 그때는 이제 복수심이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의 동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복수심에 치를 떠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는 뭔가 별다르게 주인공의 감정을 영상에 담지를 않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체했느냐면은, 이 주원 씨가 여동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신의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여동생을 위하고 있다. 그런데 여동생이 죽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의 복수심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그 복수심에 치를 떠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있네요. 여동생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관객이 감정이입을 하기는 힘들다. 사실은 이 스릴러 영화에서도 정서적인 공감, 감정적으로 관객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수를 한다고 쳤을 때 이게 뭐 하드보일드 장르가 아닌 이상 관객은 그렇게 복수하는 사람을 응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응원하려면 감정이입을 해야 되고, 감정이입을 하려면은 그 스크린에 감정이입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다. 이 영화 속에서는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짧은 장면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집어넣지 말고, 관객의 감정을 좀 이끌 수 있는, 오히려 이럴 때좀 성투적인 그런 걸 쓰더라도, 아, 그런 면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관객하고 주원 씨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원 씨를 응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관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범인은 이 영화 속에서 왜 여자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이 영화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암시하듯이 지나가죠. 주인공이 어렸을 때그 여자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또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여자. 그런 여자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적 매력을 풍기는 여자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살인 동기가 막 마음속에서 솟구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이 영화는 범인을 연민하게 만들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범인도 이게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어서 죽이는 건데, 물론 살인하는 건 나쁘지만, 어느 정도 관객도 연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그 범인을 연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장면을 집어넣는지, 아니면 범인의 살해 동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곁가지로 이런 연민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남자 주인공에게는 감정이입을 잘못 시키면서 왜 범인에게는 이렇게 연민을 갖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조금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을 죽이는 게, 복수하는 게속 시원한 느낌이 들면 안 되지만, 복수의 쾌감을 관객이 느끼는 것도 어떤, 중요한 그런 영화적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리즈너스라는 영화, 그 영화 속에서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생존자가 있다는 그런 마지막 쾌감을 딱 주잖아요. 거기서 뭔지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속이 시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찜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그놈이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뭔가 감정적으로 좀 해소가 안 되는 느낌, 아, 좀 어정쩡한 그런 느낌, 그런 게좀 드는 거죠. 이렇게 아쉬웠던 점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아쉬운 점을 조금 더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는 영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루하지 않았고요. 계속 이야기들이 궁금해지고 또 밀도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격투 액션씬이라든가 뭐 빛의 활용 이런 것들은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아쉬운 점은 이야기의 세밀한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이 영화를 각본을 영화 연출하신 윤준영 감독께서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각색은 다른 분들이 또 하시기도 했지만, 시나리오 쪽보다는 이 연출 쪽에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본인이 쓴 각본이 아니라 다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색깔로 소화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작품은 뭔가 좀 심각한 액션 영화, 그런 거 찍으시면 어떨까. 굉장히 뭔가 좀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장동건 씨가 나왔던 우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데 허술하게 짝이 없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런 것 같이 조금 심각한 액션 영화는
굉장히 잘 찍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유영 씨하고 유해영 씨가 이제 두 신인 여배우가 열연을 펼치고요. 전반적으로 뭐 젊은 배우들이 아주 호연을 한 그런 영화인데 요즘 이두 여배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충무로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분량은 많지 않지만 영화 속에서 이유영 씨하고 유해영 씨에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뭐 앞으로 이 여배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을 또 기대하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유영 씨는 여기서도 이쁘게 나옵니다.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 들어있는 그런 역할인데도 일단 뭐 키가 크시잖아요. 그리고 눈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쁘게 찍어주셔서. 자, 여러분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 영화 페이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영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11월 중에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신 영화제를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자, 제가 다음 주에는 검은 사제들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 영화 그놈이다를 보고 업데이트를 했네요. 검은 사제들 여러분 보시고 뭐 트위터 쪽이나 블로그 쪽에 감성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방송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에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도 영화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